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 3회 모두 다 풀어보셨죠? 3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렇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보유시의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여기, 그죠? 사업소득세. 특히 이제 임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이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죠.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취득세에서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뭐 기본 다섯 문제. 요 다섯 문제는 여섯 문제 나와요. 등록세에서 한 문제, 종부세 하나, 그죠? 요게 한 문제 나올 때는 요 다섯 문제. 요게 안 나올 때는 여섯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세 총론 부분에서 두 문제. 여기서 또 두 문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법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첫째, 그죠? 납세 의무자. 세금 누가 내느냐.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이거죠, 그죠? 네 번째는 세율. 딱 요 과세 요건 네 가지, 그죠? 그 세율에 오면은 또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그 표준 세율이 있고 세금을 또 많이 부과하는 중과 세율이 있고 그 과세 하나는 비과세 있다. 이건 세금 안 내죠. 그죠? 이건 내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납부하느냐. 납부 기간이죠. 납부까지 하고 나면은 그 납세 의무가 다 끝난다. 그죠? 끝.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법 부분은. 그럼 한번 보세요. 그 25번 문제. 1번 25번입니다. 가산세 규정이죠. 그죠? 가산세. 가산세 하는 건 우리 자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되는데 이게 말하면은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몇 프로죠?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부당은 몇 프로?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25. 그죠? 요게 만분의 25죠. 그죠? 만분의 25. 요게 분수를 아마 만분의 25다. 알겠죠? 요게 가산세. 그러면은 25번에서 잘못된 거 몇 번? 몇 번이 잘못됐죠? 5번 잘못됐죠? 그죠? 그 만분의 30대 있잖아. 25인데. 그 틀렸다. 다음 26번. 납세 의무의 확정과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납세 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 맞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그 한도가 75% 그랬죠. 그죠? 요거는 지방세만 75%입니다. 알겠죠? 요 한도가, 여기 한도가 있죠? 요 한도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그 75%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 알겠죠? 여기 한도. 국세는 해당 없죠? 국세는 아니고 지방세만.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75%인데, 그건 지방세만 해당된다. 요 규정은 금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알겠죠? 국세는 해당 없다 하는 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3번. 상속에 의한, 그죠?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관계 법률 처분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에
어느 거 하나 그저 할 수 있죠.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그 세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여기 대해서 말하자면은 다시 또 불복하면은 그 한 번 더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재심이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행정 심판 그죠? 예, 심사 청구나 거기 보시면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요 심판 청구라는 거는 조세 심판을 해 재판소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재판소 세금 재판소 알겠죠? 조세 심판을 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도 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예, 불복하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절차죠. 이게 구제 절차. 알겠죠? 납세 의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며칠 내에 해야 되죠? 90일. 그죠? 90일 내에, 요것도 90일 내에, 요것도 90일 내에, 알겠죠? 행정소송도 90일 내에, 요 이의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 전부 90일이다, 그죠? 90일, 예. 알겠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단, 요거, 바로 갈 수 없는 거 뭐죠? 국세.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인 경우에 1차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1차 우리의 신청 세무서겠죠. 그죠? 요 세무서에서 심사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알겠죠? 아, 30일 요거는 무슨 세? 국세. 알았죠? 요거 두 가지 구분하면 돼요. 지방세와 국세 구분되겠죠. 그죠? 예, 지방세, 국세 구분하면 된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잖아, 그죠? 또 90일인데 뭐 60일. 알겠죠? 하나, 이거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자, 그때 한번 들으면 돼요. 이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매가 진행되잖아, 그죠? 지금 그 물건이 세금 대상의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다면은 이런 거 했다 해서 경매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계속 진행된다, 알겠죠? 경매가 되는 경우에 중단 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단 경매로 인한 처분이죠. 그 물건의 처분은 30일 동안 보류시킬 수는 있다. 알겠죠? 보류할 수는 있다. 알았죠? 다시 내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한 내가 건물 주인인데 이 건물 지금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 세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이 말이죠. 경매는 진행되는데 이 건물에 대한 처분은 30일간 뭐 할 수 있다? 보류시킬 수는 있다. 알겠죠? 그죠? 아, 요거 하나. 요 정도만 알면 뭐 답 찾는 건 한 문제 없어요. 알겠죠? 자, 5번. 국세 징수권은 이를 징수하는 때에 5년. 그죠? 5기 3이 10년이죠. 이 경우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 그죠? 27번. 부동산의 유상취득. 유상취득은 매매를 말, 매매. 그죠? 매매. 매매. 매매를 말한다. 이때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1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분양권을 직계 존속 아버지하고 그죠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유상으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니까 매매로 보지 않죠. 그죠? 부자간에 무슨 알겠죠? 그죠? 부부간에 부자간에 쉽게 말하면은 부부간의 매매 부자간의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 아니죠? 뭐로 간주한다? 정려. 정려잖아. 그죠? 어허, 또 기억. 그렇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또는 아들하고, 그죠? 배부자나 직계 좀비 속이잖아, 그죠? 여기에만 우리가 부부간의 매매,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증여로 보잖아. 그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교환이라는 거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같은 걸 봅니다. 알겠죠? 1번 틀린데, 그죠? 그 다음, 파산 선고에 처분된 직위배상의 법은 취득이다. 이거 이제 밑에 나와있네. 2번, 3번, 4번, 5번이 뭐냐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 하면은, 부부 간에, 부자 간의 양도, 매매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원칙상 증여로 본다. 그죠? 증여로 보는데, 부부 간에라도, 요래 양도로 보는 경우 있다. 예외. 원래 증여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배우자가 참여해서 낙찰받은 거 정상 그래 맞잖아. 그죠? 그거는 증여를 안 보죠. 그럼 말하면 경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경매, 공매, 뭐 또 정권 시장을 통한 주식 거래 알겠죠? 이런 거래 이런 게 요 예외 규정이 그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5번이죠. 그죠? 요런 경우다. 알겠죠? 요런 경우는 양도니까 유상이잖아. 그죠? 증여는 뭐가 되죠? 무상이잖아. 그렇죠? 무상. 알았죠? 요거 1번은 요거. 2번, 3번, 4번 요거 예외 규정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그죠? 아버지에서 넘어갔다. 아들이 취득했다. 그건 정상거를 본다. 그죠? 그 다음 2번에서는 그 증명 입증이 되는 경우, 그죠? 공매, 알겠죠? 또 부담보 정리에 대한 채무 부분이다. 이런 건 모두 다 양도로 본다. 즉 유상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28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다. 그 비용에 해당하는 거 그냥 부가세세는 제외, 할인액도 제외. 근데 법인이네, 그죠? 법인이, 그 말하면은, 연불, 할부이자나 연차, 이거는 포함하죠. 개인은 제외하지만은 법인은 포함한다, 그죠? 3번 정답. 전기가스, 이거 제외. 이주비, 이거 제외, 그죠? 29번. 29번은 세율 부분이다, 그죠? 취득세 세율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세율이 있다, 그죠? 취득세 보면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나오잖아. 요거는 기본이 4%, 중과세율은 표준에다가 플러스 4%짜리도 있고, 그죠? 8%짜리 있잖아, 그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있죠. 특례시효.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표준에서 2% 빼는 경우다, 그죠? 즉 말해서 요거는 취득세는 비과세고 등록세만 과세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2% 빼는 거. 요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첫째 뭐냐? 환매 등기. 요런 환매 등기라든가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나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자격 농지,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에 따른 취득. 요거는 4개. 표준 마이너스 2%짜리다. 알겠죠? 요, 여러분 나와서는 요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개. 응? 표준 마이너스 2%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준 마이너스 2%다, 그죠? 2%에 해당하는 거. 기억. 기억에 나와 있잖아, 그죠? 환매 등기 여기 나와 있네. 여기 기억이잖아. 그죠? 니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 이거는 2%짜리. 그죠? 2%고. 기각. 분할. 여기 나와 있잖아. 분할. 리얼도 공유물 분할 같은 겁니다. 티극과 티극도 분할이고 리얼도 공유물 분할이잖아, 그죠? 미용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거는 표준세율이다, 그죠? 면적이 증가하는 거는 정추로 보잖아, 정추 2.8%. 토지의 지목이 변경함으로써 가격 지목 변경 몇 프로? 요것도 2%짜리, 그죠? 예. 미업은 2.8, 비업은 2%. 따라서 표준 마이너스 2%에 들어가는 거, 기억, 디귿, 리얼. 세 개네, 그죠? 기억, 디귿, 리얼. 알았죠? 30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과세 표준과세, 이건 등록세 나왔네.
세율에 맞는 것,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취득이다. 그죠? 천분의 얼마? 8, 2% 빼야 되잖아. 자, 등록시 세율로 하면, 자, 요 기억하셔야지. 우리 매매, 정력, 상속, 또 보존 있죠. 그죠? 취득세에서 매매는 몇 프로죠? 4%죠. 정년 얼마? 3.5%, 상속 얼마? 2.8%, 신정주도 얼마? 2.8%잖아. 그죠? 8%인데, 요게, 요거는 이제 취득세에서 나오는 세율이잖아. 그죠? 요게 세율이 만약에 등록세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모두 2% 뺀 거. 알겠죠? 2% 빼야 된다. 요 2% 빼면 몇 프로? 2%. 요 2% 빼면 얼마? 1.5. 2% 빼면 얼마? 0.8. 요것도 얼마? 0.8. 알았죠? 여기 등록세에서 나올 때는 2% 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1번. 상속이 나왔잖아. 얘 나왔잖아. 그거. 지금 문제가 등록세 문제잖아. 그죠? 얼마? 0.8. 알겠죠? 1000분의 8이고 1번 틀렸네. 2번. 유상거래 매매죠, 그죠? 주택을 지나는 경우에 그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맞죠, 그죠? 등록세 50% 뺀 거, 그죠? 50%. 그 결국 100분의 50이라는 건 2분의 1만 과시한다, 이 말이죠, 그죠? 2번 정답. 3번은 임차권. 말소네, 말소는 뭐죠? 하지 말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말소. 말소는 건당 얼마? 6,000원. 경매, 감유, 가치는 채권 금액의 천분의 2죠. 부동산이 아니고 채권 금액이고. 상속 위에 무상 그랬죠. 요거 두 개 무상이잖아. 정려와 상속이 무상인데 상속 외 무상이니까 정려죠. 그죠? 정려. 상속 외 무상이니까 정려다. 정려는 얼마? 1.5. 틀렸네. 15.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다음 31번. 이번에는 재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는 없는 건 아니죠. 원래만 당의 연도만 적용한다. 그죠? 탄력. 이걸 매년 할 수 있죠. 매년 우리가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매년 하죠. 그러면 이건 5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연도.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 맞죠? 그죠? 맞는데 그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건물은 70. 정답 2번. 3번. 법령과 법령의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천분의 사이 4%죠. 그죠? 4% 틀렸죠. 별장은 4%인데 고급주택은 얼마? 0.1에서 0.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죠? 다르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요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걸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틀리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소유자별로 따로 한다 그랬네. 틀렸다. 4번. 5번은 주택에 대한 그 공정시장 가입비는 60%. 주택은 60%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70%다, 그죠? 틀렸다. 맞는 답은 2번. 다음 32번. 별도 나왔네요, 그죠? 1번. 여객 자동차 차고용 토지다. 아, 별도. 2번. 묘지. 별도. 그죠?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토지. 이것도 별도. 터미널. 터미널 뭐죠? 분리. 이건 분리잖아. 터미널 분리. 시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장의 용으로 분리. 아, 별도, 별도. 4번. 다음 33번. 재산세 납세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 1번.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자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6월 현재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다. 우리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죠, 그죠?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거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잔금을 수령, 요 매매 일어났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요날 누구 거죠? 맞죠, 그죠? 이날 현재니까 을이잖아요. 을이 누구죠? 매수자. 맞죠? 정답. 이 기억은 맞네. 이런 외국인 소유의 항공이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당연하죠, 그죠? 수입하는 자. 그 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맞고. 기껏. 신탁법이 나왔다. 어, 틀렸네, 그죠? 위탁자는 누구? 수탁자, 그죠? 리얼 뭐죠? 채비지 나왔네. 채비지, 채비지 누구죠? 사업 시행자. 틀렸다, 그죠? 미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유소유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어, 정답. 맞다, 그죠? 어, 세 개. 기업, 미험, 미험. 다음, 34번. 이번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털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그죠?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네, 그죠? 2번, 과세기준 현재 만 7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그 30% 금액을 공제한다. 맞죠, 그죠? 60세 이상은 예,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맞네, 그죠? 3번,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전부세액이 주택분 정부세의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한 공제를 중복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도가 몇 프로? 70%. 그죠? 70%가 한도다. 맞죠? 4번. 주택분 정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액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정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정되기 전의 세율. 말도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맞잖아, 그죠?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정된 경우에는 그 정된 세율을 해야지. 아이, 응?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이 말이에요. 4%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다, 그죠? 50% 했다. 그 몇 프로? 2%잖아. 2% 해야 되는데 요걸 한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되죠, 그죠? 무슨 말 이런 거 보면 말이 되지. 요걸 해야 돼. 그 적용된 50% 적용된 걸 해야 되지. 적용되기 전 요거 한다. 앞뒤 말이 전혀 틀린 말이다,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 뒷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 상한을 받기 전이 아니고 적용받은 세액을 한다. 4번 틀렸다, 그죠? 그 말 문맥이 안 맞나요, 문맥이. 5번,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납세자는 주소지. 당연하죠, 그죠? 이번에는 35번, 35번부터는 이제 그거 보니까 양도세네, 그죠? 양도소득세.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1번이 바로 뭐냐면 연체이자네, 그죠? 취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뭐한다? 제외. 제외. 뭐 틀렸다. 1번.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도 그 실제 지출된 가액에 의함으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그죠? 2번은 틀림을 없습니다, 그죠? 예. 말하면 그것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에서 증명서류로 입증된다 그랬잖아. 입증되면은 그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 비용. 이건 맞죠, 그죠? 맞는데 그 뒷말에 보면은 이미 지출한 연도에 소득 금액에서 산입됐다. 그건 뭐 한다? 제외해야지. 그죠? 그 뒷말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미 다른 소득에 말하자면은
필요용비 들어갔다 공제 받았다 이거. 한번 공제 받은 거 또 공제하면 이중 공제잖아. 그죠? 그거는 제외한다.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채권,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소. 그거는 채권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을 양도한 상대편이 개인이나 은행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금융기관. 그러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세금을 많이 공제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말하면은 이자율을 한도를 합니다. 이자율만큼만 공제해준다. 만약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10%잖아. 그죠? 10% 한도. 개인한테 만약에 20%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한도를 합니다.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준다 이 말이야. 알겠죠? 5번 취득세는 이거는 영수증 없어도 되잖아. 그죠? 영수증하고 아무 관계없다. 인정된다. 틀렸네. 그죠? 맞는 답은 2번이고 다음에 3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잘못된 1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연히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이거는 등기한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경우 고가주택이다. 그죠? 고가주택은 3배수 3배 그럼 3년 이상은 몇 프로? 8배수 8%니까 24% 최대 10년 80% 맞네. 그죠?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우리의 청약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주택 다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도 등은 적용한다 했네요. 그죠? 따라서 집을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과 조합의 경우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은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로 제외되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외되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요거 2주택 이상은 제외한다. 그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2주택 이상은 제외된다. 하나. 그런데 비거주자, 비사용 토지 이거는 비사용 토지 그죠? 요거는 적용되죠. 그죠? 비사용 토지는 요거는 적용 대상. 알았죠? 2주택 이상은 제외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4번. 10년 보유한 상가 건물은 양도가액의 1년에 2%씩이니까 10년 20% 맞죠? 그죠? 양도가액이 아니고 뭐죠? 양도차익. 여기에 참 문제 얘기하면 답답하기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실제 시험에 양도가액, 양도차익인데 양도가액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좀 문제 이런 데면 좀 그죠? 답답해 좀 어렵지만 잘 체크해놔서 이런 시험 잘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으니까 그 틀렸다. 그죠? 4번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개한다. 맞죠? 그죠? 37번 문제 딱 보니까 뭐죠? 2월과세 문제죠. 그죠? 37번 2월과세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이거잖아. 이 문제 우리가 그죠? 요렇게 남편이 배우자에게 정려를 하고 정려받은 배우자가
이것을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죠? 양도. 이런 경우에 요 배우자가 남편으로 정려받고 나서 팔았잖아 그죠? 그럼 요 정려를 받고 나서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잖아. 5년이 넘어야 되죠. 5년. 요게 만약에 5년이 안 되면은 5년 이하다 그죠? 5년 이하면 이거 인정 안 한다. 안 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만 걸 본다? 양도한 걸 보잖아. 그죠? 이거 우리 뭐라 그랬죠? 2월 과세라 그랬죠? 알겠죠? 기억나죠? 그죠? 5년 간 기억하죠? 5년. 자, 이때 하나 조심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납세자 누구? 뭐, 이 사람이 알겠죠? 또 하나, 부부 간에는, 부부, 이 부부잖아, 그죠? 부부 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기 여러 번 나왔어요. 알겠죠? 요거. 나머지는 뭐, 알겠잖아. 이거 하면 되는 거. 자, 보세요. 그럼 틀린다 딱 나왔네. 4번이 틀렸잖아. 4번 틀렸다. 기간을 한번 볼까요? 근사갑이 2013년 1월 20일 시점에, 그죠? 자, 요게. 2013년 1월 달에 취득했다가 이것을 3억에 취득했네. 배우자에게 이걸 2017년 3월에 정리했다, 그죠? 정리했고, 이걸 8억에 정리했다. 정리했다가, 그 특수관계인 아닌 병에게 2019년도 5월에 양도했다. 10억에. 이거잖아, 그죠? 2013년 1월에 3억에 취득했다가 이것을 4년 후에, 여기 4년이네, 그죠? 4년 후에 자기 배우자에게 지금 시가 8억 됐네. 3억짜리를 8억에 8억짜리 정리했다. 3억짜리를 8억에 정리했었고, 이 배우자가 2년 후에, 2년 후에 이걸 얼마에 팔았죠? 10억에 팔았잖아. 그죠? 요게 몇 년이죠? 4년이잖아. 4년이니까, 만약 4년, 5년이 지났으면은 8억에 취득한 것을 10억에 팔았잖아. 그 5년이 안 되니까 얼마 주고 샀다가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파는 거다. 알겠죠? 그죠? 그 양도 차이 얼마? 7억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세금 내 사람 누구? 뭐? 수정자. 알았죠? 근데 다 끝났잖아. 그 1번 납세 의무자를 어리다. 그 장기 보통 정정 되겠네. 13년에 취득했다가 19년에 팔았으니까, 그죠? 공결 취득하여 3억이다. 맞죠? 연후 납세 의무가 없다. 알았죠? 그 납부한 정례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알겠죠? 네. 38번. 양도세, 털린 거, 1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죠, 그죠?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건설업자가 양도했잖아, 그죠? 2번.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까지 계속하여 7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은,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3번, 부담부 정례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는 양도한 달에 말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 맞죠? 이혼으로 인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서 이거는 과세대상 아니다, 그죠? 5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대물 변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그 자체가 뭐가 되죠? 비과세잖아.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해서 비과세죠. 요거는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과세한다, 틀렸죠? 비과세한다. 39번. 미등기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미등기 자산의 과세 표준은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의 70%. 양도 차익의 70%잖아. 그죠?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죠. 그죠? 60%나 70% 틀렸다.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필요비 계산공제 몇 프로? 0.3% 적용되잖아. 그죠? 예. 필요비 계산공제 적용된다 그랬죠. 0.3%. 그 2번도 틀렸네. 4번. 상속에 의한 소급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손으로서 공익 사업에 의한 보상 법률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돼 버렸죠. 이게 그래 지금은 과세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그 상속 부분은 원래는 양도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양도를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 상속에 의한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자산 있잖아. 그죠?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용돼 버렸다. 수용. 내 땅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 받으면 등기 잘 안 하죠. 그죠? 팔 때 등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 상속 받은 재산인데 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 수용돼 버렸죠. 이거는 미등기에서 제외됐는데 알겠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여기 그 이제 법 조문에서 빠져버렸어요. 제외해서. 그러면은 상속 받은 재산이 등기 안 돼 있죠, 그죠? 수용 공고 나오잖아. 수용되기 전에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등기하면은 관계 없지. 근데 만약 수용될 때까지 등기 안 하면 이건 미등기로 보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이게 제외돼 버렸다. 그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상속으로 넘어가는 재산이잖아. 양도지. 양도. 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로 본다 해야 됩니다. 4번. 다 틀렸다. 그죠? 4번. 5번 보세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데 건축을 받지 않으며 등기가 불가능. 이거는 미등기로 보셨나 맞죠? 그죠?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죠. 요거는 제외다. 그죠? 자, 잠깐 정리 한번 갈까요? 보세요. 우리 미등기 자산의 불이 첫째 세율이 70%다. 그죠? 말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기본 공제는 적용 안 하죠. 적용 안 해준다. 그죠? 세 번째. 이거 미등기는 비과세 안 해주죠. 비과세도 제외된다. 그죠? 알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제외, 기본 공제도 제외, 비과세도 제외한다. 그죠? 각종 감면도 제외되죠. 감면도 안 해준다. 근데 단, 요거 있잖아. 그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10% 적용한다. 그죠? 10%.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인 경우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 3%니까 3%니까 3%에 10%니까 그럼 몇 프로 적용? 0.3% 정해 준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적용한다. 예. 요게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인데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미등기로, 미등기인데,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등기인데, 즉, 미등기지만은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된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간주해준다. 등기된 걸로. 언제냐? 첫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아,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이걸 미등기로 보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죠? 미등기. 두 번째, 농지. 농지. 알겠죠? 농지가 요게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감면이죠. 요 농지도 제외해 줍니다. 농지가 비과세 된다는 건 언제?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 있죠? 교환, 분합. 그죠? 4번에 이해하면 분합, 요거 비과세고, 감면하면 농지의 대토. 8년 이상 자격 농지 같은. 알겠죠? 이런 거는 미등기에서 제외해 주는데 여기 원래는 3번이 있었어. 3번 여기 있었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 요거 바로 들어보세요. 상속을 받았는데 요 상속에 따르는 등기가 되기 전에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 수용 법률 규정에 따라서 수용됐죠. 수용은 양도잖아, 그죠? 자, 보세요. 등기가 되기 전에 수용되어서, 이거 무슨 등기? 미등기 양도죠. 근데 이거는 미등기에서 뭐 해주겠다? 제외해줬는데, 알겠죠? 요게 작년에 요 문제가 빠졌다니까? 요게. 그래서 요거는 빠졌다는 건 뭐 하겠다? 미등기를 본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 등기 빠졌어요. 알겠죠? 요게 빠져버려. 요게 제가 좀 전에 요거잖아. 요거. 응? 알겠죠? 그죠? 요게 빠져버렸어요. 요게. 그 이제 상속을 받아 등기 안 된 걸 수용돼버려. 요거 미등기를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하나. 다음에 40번. 그 40번 문제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3년 6개월, 3년 6개월 소유했던, 그죠? 주택을 아들이 상속받았죠. 상속받아서 아들이 10개월 보유했다. 하고 이걸 팔았다. 그죠? 알겠죠? 문제를 이해하겠죠? 그죠? 아버지가 3년 6개월 보유하고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10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요거 비과세 되나 안 되나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원칙은 상속 개시일이잖아.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잖아. 그죠? 상속의 취득 시기가 요게 원칙이다. 알겠죠? 원칙인데 이 피상속인 있죠. 돌아가신 분, 그죠? 요게 해줄 때가 있다. 예외, 이렇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항상. 원칙과 예외를. 응? 요게 원칙인데, 그 우리가 이 원칙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 그죠? 요거 2년은 요거 기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알겠죠? 요 기간. 또, 우리가 하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죠? 이것도 요 기간만 따진다. 알았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요게 원칙이다. 알았죠? 그런데 예외로 돌아가신 분 요 기간을 합산해 줄 때가 있다. 언제냐? 요게 말하면은 같이 동일 세대 구성원일 때 아들하고 아버지 한 집에 살았다. 이 말, 한 집에. 알겠죠? 한 집에 살았으면 그 같이 살았던 기간을 합산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 기간하고 하나는 우리가 세율 적용할 때 세율의 보유기간 적용시는 요걸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걸 딱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원칙과 예외 규정을. 그러면 요거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보세요. 1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바로 실지 거래 가액이다. 뭐, 당연한 말이네. 1번은 맞네, 그죠? 왜 틀려볼까요? 2번. 양도 당시에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비과세잖아. 2년 보유해야 되잖아, 2년. 10개월 보유했으니까 안 되잖아. 그죠? 10개월만 따지니까 안 되죠? 제외. 틀렸다. 3번. 40% 세율이다. 아니, 잘 보세요. 세율 요구한다. 요거는 아버지 소유기간 보유기간 합산한다. 그죠? 그럼 요거는 얼마 보유했죠? 4년하고 응? 2개월 보유했네. 응? 그죠? 2년에서 얼마? 6에서 42%잖아. 그죠? 세율이 6에서 42%. 그렇죠? 그러면 장기 보유 터벌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10개월이니까 장기부터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잖아 이거는. 그죠? 요거는 3년 이상 안 되죠? 안 되잖아. 10개월이니까. 그죠?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기본 공제는 보유액과 관계없으니까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 알았죠? 요래서 우리가 3의 동일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